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891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 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900명을 앞두고 기념 영상을 촬영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구독자 900명 돌파를 앞두고 미리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 인사와 더불어서 제가 그동안 미국 여행을 다녀온 후로 이제 미국 촬영본을 계속 편집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존 구독자분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부분 중에 하나가 국내 촬영본은 대체 언제 올라올 것이며, 구독자분들 중에 제보를 해주셨던 분들이 계셔요. 이게 이제 미국 촬영본을 올리다 보니까는 좀 이래저래 좀 묻힌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제보들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소만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당산역, 그리고 마포, 공덕 부분. 당산, 마포, 공덕은 많이는 안 가본 구역인데 이 넓은 지역을 다 돌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보기 좋은 곳들을 좀 선정을 해서 좀 돌아다녀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반포한강공원. 제가 한강 촬영을 했을 때 반포한강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걸어오려고 했었는데 그날 날씨가 좀 덥기도 했고 미세먼지도 있고 해서 이제 제가 그냥 압구정 나들목부터 출발했었는데 반포한강공원은 야간에 가서 컬러 분수대도 한번 보여드리고 새빛둥둥섬 그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노량진인데요. 노량진이라 하면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수험 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추억을 이제 살려드리고자 뭐 예를 들면 학원이라든지 또 정말 전통의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서점 같은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런 곳들을 돌아다녀 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망원동 시장과 망원한강공원, 성산대교 야경을 요청을 하셨는데 한 번에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뭐 3편, 4편으로 나눠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성산대교 야경, 망원한강공원이랑 같이 찍으면서 성산대교 야경을 좀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갈 것 같고, 성산대교를 건널 수 있다면 한번 네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은 제가 사실 로드뷰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제 구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로드뷰 기존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구글 그런 그 로드뷰를 촬영을 할 때 이제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차량 위에 루프탑 위에 있는 기사님이 이제 촬영을 하셔서 로드뷰가 완성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골목이 좁은 골목시장 같은 데는 아마 로드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서 서비스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틈새를 노려서 전통시장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모자이크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묵혀만 놨던 컨텐츠인데 이렇게 망원동 시장이라고 구체적으로 남겨주셨을 정도면 한 번쯤 모자이크로 뭐 하룻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쯤 갔다 오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회원역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있는 도로 로드뷰를 요청을 해주셨어요. 신세계백화점 하면은 대충 떠오르는 게 저는 회원역, 그리고 그 남대문시장, 이것도 남대문시장이어서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은 인근 도로를 요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마 그 근처를 좀 한번 돌아봐 달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도로 위주로 좀 촬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본사를 한번 로드뷰를 한 적이 있어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메인으로 띄우는 좀 전략을 세웠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생각보다는 잘 통했던 것 같아요. 댓글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말고 다른 연예기획사, 특히 중소기획사도 한번 가봐달라. 왜냐하면은 소형기획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팬클럽 회원들조차도 이 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또 찾아갈 일도 거의 없죠 사실. 그래서 네, 대신맨처럼 한번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케이팝이 한창 흥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외국인 팬들도 한번쯤 이 외국인 팬들이 응원하는 그룹의 본사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한번 밀착 취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네요. 사실 미국 촬영본이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절반은 넘어가서 LA가 물론 제일 많긴 해요. LA에 워낙 또 굵직굵직한 게 많다 보니까는 좀 남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가 제보를 받았던 것을 다 기록을 해놨고 또 추가로 이제 제보하실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또 다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구독자분들께서 장소를 제보해 주시면 제가 항상 체크를 하고 꼭 다녀오는 걸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구독자 1000명 돌파 영상입니다. 그때는 제가 사전에 얘기를 해놨었던 이제 얼굴 공개 타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부과를 주 7일 다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좀 쫄려가고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